자, S&P 그리고 나스닥 시장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2시간 전이죠. 2시간 전이면 바로 여기 구간입니다. 제가 잠시 피곤해가지고 눈을 붙이고 있는 사이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어요. 자, 이 올라온 구간에 바로 이때에 제가 녹음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녹음을 시작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을 했죠. 요 구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 오늘의 고점이 여기서 지금 일단 나왔기 때문에 자, 지금서부터는 매도가 유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이 분석 시황을 이때 보시고 2시간 전입니다. 이때 보시고서 선물 한 계약을 매도를 쳤으면은 약 300만 원의 엄청난 수익이 터진 거죠. 자, 그 분석 자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요. 지금 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권을 지금 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자, 뭐 S&P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잠시 피곤하게 피곤해서 잠시 눈을 좀 감았는데 S&P가 지금 매물 압력이 아주 강한 구간입니다. 지금 주가가 밀리기 때문에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매수로 대응하는 것보단 올라오면 매도가 지금은 유리한 구간이기 때문에 S&P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가가 오늘 지금 현재 최고가가 3026인데요. 자, 여기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매물 압력이 강하게 지금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3026을 잘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3026을 돌파를 하고 계속 지지를 할 경우에는 뭐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올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올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현재의 3026.50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피곤하게,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제 분석 시황대로 요 구간에서 강하게 주가가 밀리기 시작해서요, 한 계약으로만 제 방송을 미리 여러분들이 매일 제가 방송을 해드립니다. 하루에 큰 장, 자, 강한 상승장, 그 다음에 강한 하락장. 그 구간구간마다 제가 정확하게 맥을 찍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은요,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릴 때, 그때에 제 방송을 듣고 진입 들어가면 거의 아마 수익이 아마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S&P는 지금 현재 어떤 구간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제 미국 본장이 열려서 지금 1시간, 지금 2시간 가까이 지금 흘러갔습니다. 자, S&P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 이제 아까 전에는 고점이 여기였었는데, 자, 여기를 지금 돌파를 했어요. 자, 지금 아직은 상승 추세입니다. 자, 10시 반에 미국 본장이 열리면서 바닥을 찍어주고 지금 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을 쳤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추가 반등권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많이 먹을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어렵고, 이제 매도로 대응할 것이냐, 매수로 대응 들어갈 것이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수로 진입 들어가시는 분은 언제든지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지금은 칼같이 잡고 매수로 들어가셔야지 잘못했다가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하면은요 크게 손실을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주가가 강하기 때문에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현재로는 높습니다. 근데 요 구간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홀딩할 수 있는 구간인데, 자, 홀딩을 하더라도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자, 추가 돌파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밀려서 이전 고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언제든지 하방 압력이 강하게 올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들어가시는 거는 지금 매수 들어가는 사람들은 손절가로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S&P가 지금 아주 중대 고비고요. 변곡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제가 말씀드리면 나스닥 또한 이제 마찬가지죠. 지전 정고점에서 가장 강한 지금 저항대를 지금 받고 있는 구간인데, 자,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상방이 열립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더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목표가를 더 잡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싸게 매수를 했을 때에는 진입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요 구간에 여러분들이 몇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목숨 걸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아직까지는 이 직전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 시세가 지금 터지는 구간이거든요. 자, 그랬을 경우에 아직까지도 뭐한 목표가는 충분하게 상향 조정을 할수 있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 진입 들어갈 때 어떤 전략을 짜고 들어가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계속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올수 있는 구간이고요. 추세 돌파를 하게 되면 잠시 추세를 잠시는 칠수 있어요. 잠시 친다라고 해도 다시 지지를 받고 다시 추가 반등권이 오느냐, 이 중대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금 구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칼같이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